단백질 많이 먹으면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통풍에 걸린다는데요? 신장결석이 있으면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파헤쳐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관련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 유튜버 로우입니다. 오늘은 요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제 영상 그리고 다른 댓글로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와 더불어서 요산 수치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산이 무엇인지, 우리 몸에 왜 존재하는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무엇이고,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자, 먼저 요산이란 무엇인가? 요산은 말을 한번 풀어보자면 소변을 뜻하는 요자에 산성물질임을 뜻하는 산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영어로는 uric acid라고 하고요. 사실상 같은 말이죠. 이런 요산은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했을 때 퓨린계 질소화합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간이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이런 단백질은 수소, 산소, 탄소, 그리고 질소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다 쓰고 나서 배출하기 위해서는 질소를 내보내게 되는데 암모니아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때 암모니아 자체가 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요산이라고 하는 독성이 훨씬 더 적은 물질로 변환해서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변에서 많이 다량으로 발견되는 산성 물질이다라고 해서 요산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작은 결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산은 퓨린이라고 하는 단백질 혹은 아미노산이 배출되는 형태고요. 물에 녹지 않는 작은 결정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질소를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한 질소화합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이런 요산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산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다 쓰고서 남은 대사산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필수적으로 배출되어야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소변을 통해서 원활하게 배출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통풍인데요. 통풍은 이러한 요산이 우리 혈액을 타고 돌다가 다양한 관절에 가서 쌓여서 염증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의 발가락 사이에 관절에 많이 쌓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통풍은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통풍이라는 말이 붙었다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산이 우리의 혈액을 타고 돌다가 신장을 거쳐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신장에 이러한 요산이 쌓이게 될 경우에는 신장결석, 그리고 우리의 소변관인 요관에 쌓이게 되면 요로결석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 역시 매우 극심한 통증을 일으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때의 고통은 출산의 고통에 비할 만큼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는 이렇게 신장을 제거해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요산 수치는 기본적으로 대사질환입니다. 단백질의 대사가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이죠. 그래서 다른 종류의 대사질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당 대사가 잘 안 돼서 발생하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대사증후군들과 함께 이러한 요산 수치가 요동치기 때문에 이러한 당뇨병이나 고혈압,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산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해서 무조건 없어져야만 하는 그런 녀석일까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요산을 나쁜 것, 없애야 하는 것이란 생각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요산은 역설적으로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제 역할이죠. 국립보건원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요산의 역할을 산화, 항산화의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산이 우리 몸에 많이 쌓여서 축적되게 되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활성산소와 복잡한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사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 등 자유라디칼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이 산성화, 산화되는 것을 막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이러한 항산화 역할은 중추신경계에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다발성 경화증이나 파킨슨병 또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산이 우리 몸에서 많아도 된다 아니면 적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과도하게 쌓인 요산은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서 요산이 생성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질병을 일으킬 만큼 요산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많은 의사분들은 퓨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집중을 하셔서 퓨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철저히 제한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동물의 내장육이나 아니면은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퓨린이 많이 함유된 그런 음식들인데요. 과연 이런 음식만 줄여준다면 우리가 요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요산과 관련된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요산 수치 자체를 높이는 거. 그리고 둘, 요산이 잘 배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물론 이 두 가지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문제, 즉 요산이 배출이 잘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요산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적절하게 잘 배출만 된다면 우리 몸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경우, 이 두 가지의 원인들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백질의 과도한 섭취 자체가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과당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과당을 많이 섭취했을 때 혈중에 있는 요산 수치가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산이 잘 배출이 되지 않는다면 요산 수치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요산이 잘 배출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높은 인슐린 수치입니다. 혈중의 인슐린 수치가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요산 수치의 배출이 계속해서 감소했고 덩달아서 나트륨의 배출마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많은 탄수화물을 먹게 되고 높은 인슐린 수치가 되게 되면 염증이 많아지고 활성산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요산 자체를 재흡수해서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당의 과도한 섭취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과당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 자체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게 되니 요산이 배출되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낮은 나트륨의 섭취, 즉 저염식입니다. 소금 섭취량과 혈중 요산 수치량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트륨을 적게 섭취할 경우에 혈중 나트륨 수치가 너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장에서는 나트륨을 계속 재흡수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함께 요산도 재흡수하게 되고 적게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을 낮게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 요산의 소변 배출량 자체가 낮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중요도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과당의 과도한 섭취 이것 자체가 요산을 잘 배출되지 못하게 할 뿐더러 혈중의 요산 수치 자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도한 탄수화물로 인한 높은 인슐린 수치가 요산이 잘 배출되지 못하도록 막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 나트륨 섭취를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 이 역시 요산을 잘 배출되지 못하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단백질을 우리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역시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이러한 요산 관련 질환들을 전반적으로 개선시켜 줄 수 있습니다. 과당과 정제탄수화물 섭취를 지양하고 인슐린 수치 자체를 낮추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이러한 요산의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트륨의 섭취를 제한하지 않는, 오히려 섭취를 권장하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역시나 요산의 배출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고기 위주의 식습관으로 바뀌기 때문에 단백질의 섭취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백질 파우더나 닭가슴살과 같이 일반적인 다이어트 식단과는 다르게 중간 수준의 단백질 그리고 고지방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단백질 역시 적정선을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신 분들 가운데서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산 수치가 너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걱정하실만 한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키토식 초반에 수분이 다량으로 빠져나가면서 나트륨의 체내 함량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트륨의 부족으로 일시적인 요산 수치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키토플루를 극복하듯이 소금물을 섭취해 주신다면 요산의 배출이 원활하게 돼서 요산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자가포식이 활성화되죠. 이때 염증성 활성산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일시적으로 요산의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요산의 항산화 역할 때문인데요. 이건 역시 우리가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간헐적 단식에 충분히 적응하게 되고 몸에서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활성산소 수치가 개선이 되게 되면 이 요산 수치 역시 장기적으로는 개선되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요산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혹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물에다가 레몬즙, 애플 사이다 비니거 그리고 소금을 첨가해서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셔주시면 요산 수치를 적절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의대학교에서 2017년에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통풍으로 인한 통증을 일부 개선시켜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베타 하이드로시뷰트레이트, 즉 혈중 케톤이죠. 이러한 혈중 케톤이 통풍이 있는 그 부위에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그걸로 인해서 통풍의 통증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요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실시하고 있는 식단, 그러니까 단백질 감소 식단이죠. 이런 거를 의사분들께서 많이 권장하시기는 하지만 저는 요산에 대해서 이번에 공부를 해보면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정말 근본적으로 이런 요산 관련된 원인들을 다 개선시켜 준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요산 관련된 혹시 문제가 있으시다면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실시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요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제가 전해드릴 다양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